여러분 안녕하세요. 초록쌤에 서 계실 초록이 용구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정자체 세 줄 18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글 중에서 써보려고 합니다. 정자체입니다. 요 사이도 너무 좋으면 안 좋습니다. 요 간격도 요 떨어진 것만큼 떨어져야죠. 요건 요만보다 가깝게 붙거나 너무 떨어져도 요 간격이 안 맞아도 글씨가 안 예쁜 거죠.
리을은 조그맣게 쓰세요. 이렇게 조그맣게. 글씨 쓰시다 보면 틀릴 때도 있잖아요. 잘 안 될 때도 있죠. 그럼 특히 뭐 틀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서 쓰기 싫거든요.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.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좀 틀렸을 때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칸이라면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요, 이 글자 간의 간격 있잖아요. 이것만 이 칸이 더 이걸 아래다 쓰면요, 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글자 간의 간격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여러분도 접은데,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로자를 간격 위로 이렇게 접은 칸 위로 올려서 쓰시면 간격이 맞으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이제 정자체로 세 줄 18칸 써봤습니다. 좋은 글 중에 써봤는데요.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. 이미 살고 있음이 승리한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.
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이므로 우리가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고 또 계절이 바뀌어 다른 계절이 오고 그러면요 꼭 우리가 잠깐 동안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. 근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,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,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나는 왜 이런가 항상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절망까지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예? 그렇게 되는 거죠. 노력은 하되 예? 이미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삶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. 올 때도 빈손이고 갈 때도 빈손이잖아요. 그죠? 정말 그래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고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죠. 남는 것은 살아온 순간들 뿐.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. 사실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. 그저 바로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, 그게 바로 인생이다. 이런 명언 구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. 순간을 사는 거죠. 지금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? 저나 여러분이나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이 글씨 쓰시면서 마음의 다짐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순간,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.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말자.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서예가고 서예인입니다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초록쌤의 서예 교실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